안녕하십니까. 저희 과학과 강사 조순영입니다. 제가 이번에 받은 문제는 이번 4월 모의고사 고3 생명과학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분리 관련해가지고 유전 관련 질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기 좀 필기를 하고요. 생명과학 원이 되는데, 지금 이 주어진 문제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체크포인트가 한 4가지 정도를 잡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생명에 대해서는 아시죠? 생명이라는 게 이제 보면 우리 원추세포라는 색을 인식하는 세포 내에서 이상이 생겨가지고 색을 못 보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게 적록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철수의 어떤 가족에 대한 이 부분을 체크포인트로 좀 잡아보게 되면, 첫 번째 반성유전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성유전이라고 하는데, 반성유전이 원래 정확한 건 거죠. 동반자라고 하죠. 따라가는 건데, 보통 제가 그 얘기를 좀 합니다. 반성이라는 게 반대쪽 성을 쫓아간다라고 이해를 하면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쉽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선생님도 아시죠? 어머니가 생명이면 딸일까요? 아들이 생명일 확률이 높을까요? 실제 아들이 높습니다. 어머니가 생명이면 아들은 100% 생명이 됩니다. 즉 반대쪽 성이라는 부분이 어머니인 여성에 의해서 남성인 아들이 생명 유전자가 유전이 되는 걸 말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여기 나오는 그 생명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비분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비분리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떠한 그 유전 질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유전 질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있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을 좀 하나씩 체크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반성 유전이라는 부분을 나오는데, 이 반성 유전에서 놓고 보면 이쪽은 이 반대쪽의 성을 쫓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을 하면 좀 쉽습니다. 가계도를 좀 그리고 이쪽에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계도상에서 지금 철순의 집에 어떠한 가계도를 그리게 되면 철수 부모님이 계시죠. 그래서 남성인 아빠와 여성인 엄마가 있죠. 이거 줄여서 왜 요즘 학생들 엄빠라고 하는데 아시나요? 이거 아시면 좀 신세되시고, 엄빠라는 말을 저도 학생 가르치는 학생한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그냥 엄빠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를 줄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부모가 있게 되는데, 부모에서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 부모 이렇게 돼 있죠. 최주영 선생님, 부모님의 성 염색체는, 즉 아버지의 염색체는 뭘까요? XX일까요? XY. 예, 정확하십니다. 실제 부모님이 이제 XY가 되겠고, 자, 어머님 같은 경우, 즉 여성인 경우는 XX. 이거 선생님들도 또 많이들 아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철수가 있죠. 철수는 문제 제시문에 남성이라고, 남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철수는 당연히 우선은 XY이어야 하죠. 일단은 문제에 제시된 발문의 기준으로 보자 치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 문제에서 적록생명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보통 문제에서는 이스타라는 말을 썼는데, 그냥 제가 프라임이라는 말을 좀 쓰겠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좀 하냐면, 남성일 경우가 있죠. 자, 우리가 남성일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XY와 그 다음에 X'Y가 제시가 되는데, 즉 생명인 경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X'Y라고 그냥 쉽게 표현을 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XX가 있죠. 자, 그런데 정상인 경우고,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X'X가 있을 수 있고 X'X'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새 좀 많이들 헷갈리는 게, 정상과 생명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즉 이 부분이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 생명 어떠한 유전자가 발현이 된다라는 건 보는데, 정상이겠죠. 자, 그렇다면 생명이겠죠. 자, 그렇다면 X'X는 우리 최정생께서 한번 예, 맞습니다. 학교 다니실 때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신 그런 흔적이 좀 느껴지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정상이죠. 정상인데 보인자라는 개념을 쓰는 이유가,
즉 유전적 원인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학생이 놓치면 분명히 유전자가 있으니까 생명이 아닙니까 하는데 유전 형질은 가지고 있지만 발현이 되지 않죠. 그리고 여성인 보인자 같은 경우엔 본인이 느끼지 못하죠. 이건 학생들이 이런 식의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 본인의 혈액형을 느낄까요? 자기가 느껴서 저는 A형이야 막 B형이야 느끼지 못하듯이 우리가 유전 형질에서 유전자를 느끼지 못하는데 우선은 체크포인트로 이 반성 유전에 대한 개념을 잡아보면 이렇습니다. 어머님이 만약에 생명이라면 어머님이 여기서 봤었을 때 여성이 생명이라면 이 부분에 어떠한 유전적인 것이 반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아들에게 가고 아들은 이 X 유전자를 받기 때문에 생명이 되는 자 이걸 반성 유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분리까지는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두 번째 체크포인트가 가장 어렵습니다. 비분리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남성의 비분리를 좀 전제로 설명을 드리면 이쪽에 지금 XY라고 해서 여기 프라임을 좀 하나 써볼게요. 즉 남성 생명 유전자의 경우 정자를 만들죠. 즉 정소에서 정자를 만들게 되면 세포 분열을 두 번 하거든요. 연속 2회 분열을 통해서 정자가 4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만들어진 과정은 요 G1기에서 S기라는 그 신테틱 페이즈라는 걸 통해서 유전자 DNA가 복제가 되고 두 배로 증가가 됩니다. 이때 보면 X'X'이 되고 이쪽에 YY가 됩니다. 즉 이게 이제 복제가 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이 부분이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되게 되면 한쪽으로 1분열에서 정상적인 분열이 되면 반씩 나눠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X'X와 YY가 되고 한 번 더 분열을 마치게 되면 X'X'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가는 게 YY가 되죠. 즉 정자가 4개 생기는 거죠. 이쪽에 보면 이쪽에 이제 정자가 형성이 되는 게 이렇게 4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유전적 세포 분열에서의 에러가 납니다. 즉 에러가 나는 첫 번째 그 1분열 비분리를 좀 써보면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X'X'Y까지는 똑같은데 이쪽으로 모두 가죠. 즉 이 부분에서 가야 될 부분이 즉 이곳에 와야 될 것이 없이 모두 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염색체가 떨어지질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자 그렇다 치면 얘가 다시 2분열을 할 때 분열을 2번 할 때는 두 번째 할 때는 X'Y와 X'Y 그 다음에 이쪽은 없게 되겠죠. 즉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1분열에서의 비분리가 일어난다면 첫 번째의 분열에서의 무엇이 비분리가 일어난다면 X'Y라는 부모님 즉 남성의 정자와 같은 즉 정자가 같은 형질의 염색체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지금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1분열의 비분리가 있고 2분열의 비분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면 이 문제상에서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워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그 유전적 질환을 좀 소개를 하면 이쪽에 나오는 게 클라인펜터 증후군 있죠. 클라인펠터라고도 하고 펜터라고도 하는데 사람 이름입니다. 자, 증후군이라고 해서 신드롬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 학생들이 구별을 좀 어려워하는 게 터너 증후군이 있습니다. 똑같죠? 클라인펜터와 터너 증후군이 있는데 성염색체의 이상에 의해서 생깁니다. 보통 우리가 클라인펜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면 얘를 갖다가 XXY죠. 터너 증후군은 X만 하나 있게 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근데 호범쌤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아 그러신가요? 예.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호범쌤 XXY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둘 다입니다. 자 X다 그러면 이게 좀 이제 저도 사실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식 기능에 있어서의 그 발현이 되지 않는 자 이렇게 되고 물론 여긴 안 나오는데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XXX도 있습니다. 뭐 슈퍼샤인이라 그래서 초여성 증후군도 있는데 학생들이 남학생들은 뭐 저한테 항상 이걸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저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모릅니다. 근데 실제 제가 그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상당히 여성스럽다고 하던데요. 예쁘고 아름답고 여성적이고 되게 수줍고 아 그러신가요? XXX 자 우리 이진쌤 길버트 학원에서 아름다우신 선생님이시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도 아름다우시니까 이쪽은 어떤 형질상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면 조금은
조금은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제반적인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 과장님 저 조금만 좀 올려주시면. 예,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한 제반적인 것과 제가 지금 표현을 안 했는데 요 DNA 상대량이라 그래서 요 그래프를 좀 보는 이 방법에 대해서만 좀 알고 있다면 나머진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 체크포인트를 잡은 걸 갖고 제가 3분 안에 문제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상에서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요. 그 기억 진술이 나오죠. 우리가 철수는 클라이페터 증후군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철수는 XY를 갖고 있다 했었을 때 지금 저 DNA 상대량이 보이는데 DNA가 아버지가 1이죠. 근데 철수는 2죠. 즉 DNA 양이 2배다라는 건 즉 유전적인 질환에서의 지금 아버지는 X프라임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철수는 2라는 말은 이 생명 유전자는 X 염색체만 존재하기 때문에 XY라고 쓸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철수는 XXY라고 좀 써보고 왜냐하면 X에 대한 유전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프라임 프라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발현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아버지가 정자가 만들어질 때 나오는 유전자는 즉 1분열에서의 비분리가 된 X'Y라는 이러한 생식세포를 전해줘야 합니다. 어머니는 정상적인 세포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나눠지죠. 즉 그렇기 때문에 X라는 이런 식의 하나의 염색체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건 프라임이 하나죠. 자, 그 말은 어머니도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 자체는 이곳에서 프라임을 하나 가지고 있는 즉 어머니는 정상이지만 보인자라고 보아야지 객관적인 추정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 진술에서 철수는 클라인페터 증후군이다 라는 그 보기는 맞는 진술이 되겠고 자, 니은에서 지원계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은 1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바로 이 표현이 뭐냐면 어머니는 유전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보인자이지만 발현이 되지 않았다라는 진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헷갈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서 나오는데 염색체 비분리가 되겠죠. 근데 비분리에서 보면 감수 분열인데 지금 제가 여기서 쓴 건 1분열을 썼거든요. 이게 1분열에 대한 비분리냐 아니면 2분열에 대한 비분리냐를 보고 지금 이 경우에서는 2분열에서 만약에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염색체 발현이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이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뭐 X프라임이나 또는 Y나 Y식으로 2분열에선 비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디귿의 진술에서 2분열의 비분리가 일어났다라는 말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억과 니은은 맞고 디귿은 틀린 진술이 되고 그로 주어진 문제상에서의 정답은 기억과 니은만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가 됐고요. 다만은 우리 학생들이 이 부분 제가 지금 여기 등급 설정을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3등급 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했었다면 3등급까지는 이 학생들이 캐치를 합니다. 다만은 그 아래쪽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분리 포인트에서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반성 유전의 기본적 개념을 잡지 못하는 학생들은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보완해 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제가 2등급 또는 1등급 학생이다 그럼 좀 팁을 하나 주는 게 뭐냐면 저런 문제를 봤었을 때 실제 순진하게 문제를 내진 않죠. 저 문제는 난이도가 좀 더 높은 상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좀 하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왔었을 때 즉 보통은 어머니와 아버지 중에 남자를 가지고 비분리 출제하는 비율이 높거든요. 대략 한 80%의 비율은 그렇게 나오니까 아버지가 1분열인지 2분열인지를 먼저 너희가 한번 경우의수를 세 가지를 산출을 하고 이쪽에서 산출을 해가지고 조합을 한 다음에 문제상에서 한번 그걸 맞춰보는 게 실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푸는 것보단 빠르기 때문에 이제 상위권 학생들에겐 그 부분을 좀 주지를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하위권 친구들 또는 등급이 약간 낮은 친구들에게는 일단은 여기에 대한 개념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이해와 암기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 혹시 기타 지적하실 사항이나 질문하실 사항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강평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